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부터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교육 비전과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순서로 최영태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교육은 학생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알리는 선행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광주 교육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교단은 분열돼 있고 학력은 떨어지고 청렴도는 꼴찌입니다. 광주교육이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광주교육의 이런 모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교육감인데 현 교육감님은 또 3선을 선언했습니다. 선장을 바꾸지 않고는 이 현재의 모습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는 광주교육도 선장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네, 네. 민주진보 교육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네. 장희국 후보도 민주진보 교육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이번에 이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시민 경선에 참여해서 단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네. 반면에 장희국 교육감은 지난 8년 동안 두 차례 선거를 실시했는데 스스로 시민 후보라고 자처하면서도 한 번도 시민사회의 어떤 경선이라든가 정책 검증을 받고 추대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교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교직사회를 너무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포용적 진보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부형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귀를 막고 계십니다. 소통력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배타적 진보 대 포용적 진보, 무능한 진보 대 유능한 진보 이렇게 저와 장유 교육감을 구분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요, 2년 연속 광주시 교육청 청렴도가 이 최하위권에 예. 머물러 있는데요. 그 원인과 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2016년도 청렴도 평가가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6위였고요. 네. 2017년도는 17위 꼴찌였습니다. 네. 저는 이것은 바로 장희국 교육감의 리더십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되었으면 그걸 반성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2017년도 전국 꼴찌와 관련해가지고 장희국 교육감은 우병우의 사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이 2017년 5월이잖아요. 그리고 이 2017년도 청렴도 평가는 2017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청렴도 꼴찌는 장희국 교육감 자신의 리더십과 관련된 것이지 남의 탓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청렴도 꼴찌를 만회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제 진솔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러면서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사 제도를 갖다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원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소통력을 넓혀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 감사 제도를 저는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청렴도 꼴찌로부터 벗어나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네. 네. 공립고와 사립고의 대입 진학률의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네. 공립고 진학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네. 대한 극복 방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공립학교 진학률이 사립학교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보다 교육감 그리고 교육청의 영향력을 크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립학교의 진학률이 떨어지고 학부형들이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장희국 교육감 역시 지난 8년 동안 광주 교육을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 되고요. 결국 교실을 일으키고 공교육을 일으키는 것은 선생님들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교육기법을 갖다가 개발하는 데 중점 투자를 해가지고 공교육을 갖다가 부활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사립학교는 학교 지원을 하되 경영은 사립학교에 최대한 맡기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입체제 개편을 놓고 찬반이 뜨겁습니다. 후보님은 이 개편체제를 어떻게 보시고 후보님이 제시하는 광주형 입시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예, 입학제도와 관련해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풍선효과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듯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신중함을 기해하고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국가교육회의 그리고 나중에 이걸 국가교육위원회로 바꿔서 여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입시체제를 만들겠다 하니까 저희는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지역 차원에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정책에 입시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대학과 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강주형 입시체계를 수립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라든가 학생 종합기록부의 기재 내용,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한다면 서로 신뢰하고 좀 더 투명하게 입시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 교육이 실력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인성 교육과 실력 교육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지적도 있는데 또 학부형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강주가 너무 학생들의 실력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 이런 네. 또 얘기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다르는데 저는 실력이라는 것은 과거 시기에 암기식 교육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 예를 들어 국영수를 잘하는 학생들의 실력도 있고 문화, 예술, 과학이라든가 이런 데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도 있고 네. 또 표현력, 아니면 리더십,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조기에 발견시켜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실력을 키우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들 경우는 꿈과 감성 능력 그리고 질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네. 고등학교는 진로 교육 그리고 이제 수월성 교육, 맞춤형 교육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이 말하는 전인 교육과 그다음에 실력 이 부분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 이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이 추구해야 할 양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정책 중에 자유학기제다, 자유학년제가 본래 취지에 따라서 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네. 많은데요. 이유와 이런 보완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평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탐색 활동을 하고 또 자기 적성을 그 과정에서 발견하고 해서 진로를 선정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새롭게 도입해서 정착시키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곧바로 이걸 자유학년제로 확대시키는 것은 좀 위험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각 학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자유학년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주의 체험 그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교 무상급식 등 이 학생 복지 확대 추진 방향과 이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고교 이제 무상급식의 경우 1학년만 남았는데 네. 저는 1학년들에게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150억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는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에는 한 80억 정도, 그래서 도합 한 230억 정도 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강주시 교육청 예산의 약 1.1% 정도 되는데 다른 분류불급한 데서 전략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도 큰데요. 회복 방법과 관련 정책을 제안하신다면요? 결국 공교육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것은 교실이고 교실에서 네. 선생님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하고 또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통제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고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요즘 그 고등학교 같은 게 잠을 많이 자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잠자는 학생을 깨우고 네. 호통도 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공교육이 산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교육기법을 개발하는데 모든 어떤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태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